예, 아르페지오 가운데에서 8비트 아르페지오 주법입니다. 자, 우리 사박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르페지오 주법이죠. 8비트는 패턴을 크게 두 개 나누어서 기본 패턴을 알려드릴 텐데요. 교본 보시면은 1패턴은 쿵다짜라, 쿵다짜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짜라고 표현된 데 있는 부분이 액센트가 있다는 겁니다. 2박 4박이죠. 1 and 2 and 3 and 4 and으로 보면 2하고 4. 그래서 연주는 근음 3번, 1, 2번을 같이 쳐서 강조를 하는 거죠. 다시 3번. 그래서 근음 3, 1, 2, 3, 근음 3, 1, 2, 3. 이겁니다. 그래서 1 and 2 and 3 and 4 and. 코드 바뀌면 1 and 2 and 3 and 4 and. 다시 바뀌면 그 다음 2패턴은 쿵쿵다라 디디다라 이렇게 보시면은 근음 치시고 3, 2, 3, 1, 3, 2, 3 이렇게 되어있죠. 쿵쿵다라다라다 3번이 계속 가운데에 들어있으면서 2번 갔다가 1번 갔다 다시 1번 오고 이겁니다. 그러면 쿵, 3, 2, 3, 1, 3, 2, 3. 손가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걸 언제 구분을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한 마디 안에 코드가 하나 있을 때는 이 패턴을 연주하시면 되고요. 한마디의 코드가 두 번이 바뀔 때에는 1패턴으로 반씩 나누어서 이렇게 연주하시면 무난하게 기본 연주는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8비트 아르페지오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 그 탑 악보 같은 것들은 교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